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른쪽 뒤핀이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이 충분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꼭 페어웨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러프에서도 투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. 허인회. 아, 네. 글러프를 넘긴 벙커에 들어갔는데 앞쪽에 턱에 좀 가깝습니다. 그렇습니다. 297m의 거리가 나왔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저희 모두가 궁금해했던 정찬미 선수, 어제는 물에 빠졌고요. 탄식이 나왔는데요. 아, 또 왼쪽 갔네요. 오늘 왼쪽으로 가는 샷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. 네.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. 이어서 황준곤. 세 선수가 네, 모두 벙커로 갔어요. 네. 차라리 황준곤 선수가 그나마 좀 그렇죠, 낫지 않을까 네. 싶은데요. 모두 다 290m 넘겼고 정찬미 선수는 310m입니다.